옛날 어느 정승이 부와 명예는 다 가졌으나 슬하의 자식이 없어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더 늦기 전에 양자를 드리기 위해 집안의 일가 친척들을 모두 조사해보니 먼 친척 중에 아들을 여럿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승은 아이들을 직접 살펴보고 결정하기 위해 그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정승이 온다는 기별만 받은 친척은 없는 살림에 쌀밥을 짓고 한 마리밖에 없는 씨암탉을 잡았습니다. 정승이 당도하자 음식상을 내왔는데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시장기만 더 느끼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승은 예닐곱명의 아들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놈이 그놈 같아서 누구를 양자로 골라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한 아이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한쪽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승은 그 아이를 유심히 살피면서 술 한 잔을 들이키고 닭다리 하나를 먹으려는데 잠자코 있던 아이가 불쑥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양반들은 죽은 닭을 먹나 보네? 그 말을 들은 정승은 당황하여 먹으려던 닭을 내려놓았는데 한켠에서 아이가 먹고 싶어 침을 삼키는 것을 보자 닭고기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민망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닭고기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승은 아이가 말한 것처럼 시골에서는 죽은 닭을 먹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죽은 닭을 먹지. 누가 산 닭을 먹습니까? 정승이 생각해보니 아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닭을 죽여서 먹지 산 채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아이의 혼잣말에 순간 당황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정승은 친척에게 양자를 구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닭을 먹는 아이를 양자로 드리겠다고 하자 그의 아비는 말썽만 피우는 아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승은 이미 결정한 터라 친척에게 제법 많은 재산을 주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양자는 정말 말썽꾸러기여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장난만 치고 있었습니다. 새를 잡는다고 새집을 들쑤시거나 도둑고양이를 잡는다고 돌멩이를 던져 장독을 깨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책과 담을 쌓고 아무리 가르쳐도 하늘 천자도 모르니 정승은 차츰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양자여도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그 모양이니 정승의 고민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정승은 결국 하인을 시켜 양자를 그의 친부에게 데려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양자를 모시고 가던 하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양자가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부만 해도 고대 광실 같은 집이며 많은 전답이 다 자기 것이 되는데 말썽만 부리는 것이 안타까워 왜 굴러들어온 복을 찾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양자는 하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을 안 봤느냐?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질 않더냐? 내가 만일 공부를 한다면 그 책을 다 읽으라고 하시질 않겠느냐? 양자는 기본적인 글을 다 읽을 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한 거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인이 양자를 친부에게 데려다 주고 돌아오자 정승은 찹찹한 마음으로 잘 데려다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양자를 데려다 주면서 있었던 일을 고하자 정승은 자신이 양자에게 또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꾀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다시 가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쫓아낼 땐 언제고 또 오라고 하냐며
따라 나서길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정승은 글 공부를 안 해도 좋다는 약속을 하고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승 집으로 돌아온 양자가 여전히 말썽만 피우자 하루는 정승이 입궐하면서 팥 한 마리를 건네주며 자신이 퇴궐할 때까지 팥이 모두 몇 개인지 세어놓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세려면 하루 종일 걸릴 테니 그동안 말썽을 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세어도 못할 텐데 양자가 놀기만 하자 오히려 머슴들이 몸이 달았습니다. 양자는 종일 놀더니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한옥짜리 대박을 가져오라고 하여 팥을 한가득 담고 개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이 퇴궐하여 팥을 다 세어놓았냐고 묻자 양자는 자신있게 대답하였습니다. 한 말은 열 대이고 한 대는 여룹이니까 한옥에 팥이 몇 개인지 세어보고 백을 곱해서 계산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승은 양자의 지혜가 보통이 아니니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여 아이를 믿고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썽만 피우던 양자는 자라면서 뒤늦게 글 공부에 재미가 붙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나섰습니다. 어느 해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게 되었는데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세운 영은문 지붕이 부서졌습니다. 영은문은 기둥을 하나씩 세운 뒤 기와를 얹었기 때문에 지붕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면 무너질 위험이 있어 대신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자 양자는 자신이 고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임금이 시일이 촉박한데 만약 허물어지기라도 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하자 양자는 지붕을 고칠 동안 천냥만 임시로 변통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고친 후 그 돈을 돌려놓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양자는 영은문 앞에 서서 나무꾼들에게 나무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영은문 일대는 뗄나무가 장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제 값을 주고 닥치는 대로 나무를 다 사들였습니다. 며칠 동안 사들인 나무를 영은문 주변에 쌓고 보니 영은문 지붕과 나뭇짐이 평평하게 되어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장안에서는 나무장사들이 나타나지 않아 뗄나무가 없자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영은문의 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영은문 지붕을 다 고친 터라 양자는 제값을 받고 나무를 순식간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임금은 그 지혜에 놀라워하며 이를 잘 마무리한 공으로 벼슬을 높여주었습니다. 또 어느 해 그는 처음으로 과거시험을 집행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거시험은 부정투성이어서 시관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급제시켜주는 일이 허다했지만 임금은 그 사실을 알고도 물증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관들은 양자에게 처음으로 일을 맡았으니 골치 아픈 심사는 자기들이 하고 양자는 편하게 발표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양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자 시관들은 뇌물을 받고 미리 급제자들을 정해두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나자 시관들은 양자에게 급제자 명단을 건네주었습니다. 양자가 어련히 알아서들 잘하지 않았겠냐고 하며 명단을 받아들자 시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양자는 궁금해서 그러니 급제자들 외에 낙방한 글들도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시관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곧이곧대로 명단을 적어주었습니다. 양자는 두 개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급제자를 발표하는 순간 시관들이 먼저 올려둔 명단을 제쳐두고 낙방자들 순서대로 급제자를 발표하였습니다. 뇌물을 먹고 올린 명단이 제외되자
난처해진 시관들은 상소를 올리며 그를 탄핵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양자가 발표한 대로 급제자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뇌물청탁을 한 사람을 가려내고 인재를 등용시킨 양자에게 후한 상을 내렸고 그 이후로도 지혜로운 일처리로 벼슬이 차츰 올라 대제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